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양인의 납작한 단두형 얼굴형과 서양인의 그리고 연예인의 갸름한 그리고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 코와 코 밑꺼짐, 그 다음에 코 옆꺼짐, 이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얼굴형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코옆 꺼짐을 해결을 하면서 연예인의 옆라인, 코, 인중, 입술 라인, 그것을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옆 꺼짐을 해결하면서 연예인 비순각을 만드는 무용 인중 축소 귀족 수술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코 밑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 보면 이렇게 입술도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윗니가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코끝을 올리고 이런 모습을 환자분이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 밑을 이렇게 손으로 올렸을 때 인중과 입술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라인을 요코 바닥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끝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인중 성형이 될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또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코 수술로 될줄 알았는데 이런 라인이 전혀 안 되고, 또 귀족 수술까지 했는데, 원숭이처럼 인중이 길어져서, 또 코밑절개 인중 축소까지 해봤는데요.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 귀족 수술을 해서 비순각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순각을 열게 되니까 그 인중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여기 화면에 보시다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화살표에 비순각이 좁은 각도에서 넓은 각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정면 얼굴에서는 코끝에서부터 윗입술까지의 그 인중 길이가 이렇게 길어 보이게 되면서 코 밑은 융기되고 인중은 길어지는 일명 원숭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코 바닥을 들어올리는 수술이 비순각 수술이라고 있던데 원장님은 제가 원하는 인중 라인을 이해하시고 수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라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인중 라인을 이해하고 성형 수술을 하는 방법이 바로 저희 병원에 무용인중 축소 패키지 성형술인데 이러한 성형수술 개념은 저희 병원에서 개발하여 수술하는 것이므로 좀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는 찾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질문 주신 내용이 바로 이코 옆꺼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 옆꺼짐의 차이, 특히 귀 구멍에서부터 코 옆까지의 얼굴 깊이 차이인데 이 부분의 수술이 바로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노블캣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귀족 수술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일명 원숭이 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가 집이고 코 옆꺼짐 이코 옆꺼짐 옆에 있는 볼이 이 바다의 물이라고 할때이 물이 올라가게 되면 즉코 옆꺼짐이 귀족 수술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위에 집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집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 옆꺼짐이 올라가게 되면 코끝은 낮아지고 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족 수술로 이 연예인 비순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족이 올라오는 만큼 코끝도 올라가야 되고
또 귀족이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발생하는 인중 길어짐을 인중 축소 수술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예인 비순각이 나오는 수술이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무흉인중 축소 패키지 코 성형술인데, 이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